이 자리에 세워주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지도하신 선생님을 뵈니까 딱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선생님 모습 그대로 글씨가 단아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해서 모든 글을 잘 읽어내지 못하지만 선생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나 좋구나. 선생님만한 제자는 없습니다. 선생님만큼한 제자만 계시게 됩니다. 우리 훌륭한 선생님에게 좋게 지도해 주셔서 제천시에 많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운곡 선생님의 운곡 대전의 작품을 냈는데 입선한 작품이에요. 글씨 모양이 전서체입니다. 네. 유지무 회장님께 행사 개요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성동 주민취약지센터 서해교실은 우리 주민들로가 아니라 제천 시민 전체를 위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1년 4년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번째 서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시면서도 몇 년 거쳐서는 하지는 못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인성동 주민자치센터 서해교실을 운영해오면서 맡아오면서 보람도 있었고 우리 회원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이름을 하기 위해서 동민 선생의 지도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작품회를 열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좀 마지막으로 저 시민들이 배우려면 어떻게? 시민들이 우리 서해교실 네, 배움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동사무소에, 인성동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담당자한테 신청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배우실 수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 두 번씩 강습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비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이제 자기가 자부담하는 거는 종이와 재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들로 아내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에만 계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여기 있는 청원 할게요. 우리 청원 할게요. 회장님 해주시오. 네, 잘을 다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그 인성동 주민자치센터 서해교실 작품 발표회를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욕심 같아서 저 우리 그 인성동에 때문에 우리가 동네 주민 저 밑에서 하고 저 밑에 하는 누구에서 했으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회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서해교실에 이번에 그 모든 것을 축하드리며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지나치고 있습니다.